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은 불행하다. 원하는 것이 없으면 정신은 활력을 잃고 모든 것을 소유하면 영혼은 잿더미로 변한다.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호기심이 항상 충만해야 한다. 지나치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오히려 치명적이다.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근심의 씨앗이 싹 트고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림자만이 남는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우리 뇌는 무언가를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기능을 강화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청력을 상실하면 시각이 강화되고 시각을 상실하면 청각이 강화됩니다. 더 좋고 더 강한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과감히 비우고 지울 줄 알아야 합니다. 상실의 불행이 새로운 창조를 불러옵니다.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